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 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장면 여러분 함께 지켜보셨죠?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헌법 정신의 본질이다. 국가와 정부의 책무다.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은 이런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를 조장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 파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인사청문회 그리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발언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상황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를 하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또 영장 청구에 관해서도 경찰에 상당한 자율권을 주고 하는 방안입니다. 이와 다른 두 번째 유형은 검찰이 경찰이라는 또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 지휘와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이거나 축소하자는 방안입니다. 후보자는 어느 쪽이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제 수사 그 영장 청구라고 하는 것은 예. 이거는 소추에 준하는 그런 해보면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고 예. 이것도 거의 기소가 확실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 두 가지는 이제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수사 지휘라는 것은 예. 결국 검경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예. 이거를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그 어떤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하는 예. 거 하나 하고 예. 또 직접 수사 문제는 검찰이 하냐 경찰이 하냐 뭐 공수처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예. 전체 그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어떤 그 반부패 대응 역량이 좀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예.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를 한 채, 그러니까 그게 수사지휘라고 표현을 하면 또 뭐 협력관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어떤 수직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적법 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규제 그 기능을 유지한 채 네. 직접 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도 지금 내부 TF를 만들어서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으로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 독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시키는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인적 소신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잘 들으셨으면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놓아도 된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 이 질문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은 가령 반부패 범죄 수사청, 금융범죄 수사청 이런 걸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검사들이 다 가고 각각의 수사청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 아주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제 국민일보 작심 인터뷰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때 발언까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진영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SBS의 양만희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만희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 반발한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의 수사권 뭐 분리라고 할까요? 폐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소신, 이건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측면이 있었죠?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것은요. 좀 전에 보신 영상 중에서 맨 끝부분, 예. 끝부분을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달 말에 이제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윤석열 총장도 지지했던 거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게 예. 논란이 된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보셨고 또 정리하신 것처럼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수사권을 없애는 것에 동의한 바는 없다. 이런 게 윤석열 총장 측의 설명이죠. 수사권을 없애는데 완전히 동의한 것은 아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제 인터뷰를 잠깐 한번 돌이켜보면은 전체적으로 검찰총장직을 걸겠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지금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에 반한다. 우리의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다.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좀 부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재작년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이 주목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네. 검찰의 수사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것은 받아들이겠으나 검찰의 수사주의권을 박탈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이제 방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어떤 재편 과 관련해서 여러 그 전문 수사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자신의 소신이었다라고 이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을 걸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직을 걸겠다고 해봐야 쓸모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미 네. 여권이 174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나는 이제 여론전에 나서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말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반대하면서 직을 걸겠다. 이런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의 발언 직을 걸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여당 의원들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말인지 참 예. 말이 이상합니다. 직을 걸겠다면 바로 사표를 내야죠. 예. 사표를 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분이 지금 사표 못 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징계가 결정이 났고 이게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표도 못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전형적인 이제 정치적 행위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처에 대해서 입장을 내라. 라는 요구들을 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언론에서 뭐 이 검찰개혁에 대단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말하면 야권의 후보가 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식의 논지시 뒤에 깔아서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깔아서 저는 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응을 한 것이다. 이거는 전형적인 정치적 반응이다. 왜냐면요. 임명직 공직자가 지금 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때 의견을 절차적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정리해서 그 과정이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낸다는 것은 이거는 명백히 정치적 행위입니다. 예, 임명직 공직자가 의견을 내는 것, 낼 수는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이게 해당 상임위가 법무부로 가기 때문에 예. 법무부에서 검찰청에다가 의견을 내라고 했을 겁니다. 정리해서. 그런데 그 의견을 내면 되는데 이분은 언론에다가 자기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위예요. 국회가 하고 있는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다 이런 표현 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 보시면은 검찰이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헌법적 행위라는 것은 영장 청구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모든 것을 법치라는 이름으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국가가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이 법치라면은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일부인 징벌 제도를 담당할 뿐이지 법치 전체를 담당하는 게 검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과대 포장해서 이분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장성철 소장은 박진영 부대변인 발언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검찰의 징벌권을 훼손한 것이 이 집권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는 그런 수사검사들 상당히 좌천시켰고 흐트러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총장은 기본적으로 저러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한 형식적인 문제보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께서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논리는 딱 네 가지라고 보여져요. 검찰 없는 수사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수사 역량이 약화된다. 그렇다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있는 권력형 비리 사범들을
처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께 피해가 간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둡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시하고 보고받습니다. 이걸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현재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나는 장관이기 전에 민주당 의원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민주당 의원이 여러 가지 국가의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그 수장이 된다?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죠.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된다라는 외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관계자도 어제 이야기를 했고 박진영 부대변인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절차에 따라서 임명직 공무원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 법무부에다가 검찰의 의견을 내고 그러면 법무부가 그 의견을 취합해서 국회에 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상황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효과도 있죠.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많은 의견을 제안을 하고 제시를 했지만 싸그리 무시당했다.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헌법을 파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국민께 알려야 된다라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일보 인터뷰, 뭐 작심 비판, 작심 발언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민주당의 최인호 수석 대변인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개혁은 확고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 관련된 현안들은 검찰 개혁 특위의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 개혁이 차분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은행이 좀 요란스러워서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설립하겠다는 의도는 대한민국을 완전한 일당 독재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고요. 헌법상 부여된 검찰의 수사 권능을 빼앗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의 수장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정치적인 행보입니까? 야당은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지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조금 요란스럽다, 차분하게 가야 되겠다.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대응을 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양만이면 네. 정세균 총리나 또 여당 의원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공세적인 발언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여당 지도부라고 한다면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뭐 그런 예. 인사들이 이제 당사자일 텐데요. 이낙연 대표한테 오늘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네. 검찰 개혁 특위가 거기서 논의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예. 기다리겠다 예. 입장이고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법무부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보면 여권의 일반적인 기조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예. 선에서 선을 그었는데 다만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 좀 눈길을 끄는 상황인데요.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말하라. 네. 예. 특히 이제 그 근거로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 그 말을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를 이제 문제 삼으면서 행정부 공직자는 개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는데 검찰총장으로서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예. 거는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의 내용이고요. 예. 라디오 아침 라디오 출연에서는 정치인 같다
총장의 의견이 있으면 국회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정치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제시하려고 했던 메시지보다는 메신저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세, 문제 제기,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라고 하는 의견 표시의 방법, 그다음 방식, 그리고 뭔가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표현,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김남국 민주당 의원 얘기도 한번 볼까요? 김남국 의원, 평소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당히 몰아붙이는 의원인데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면 그건 우스운 일이다. 그런데 양만희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국민일보 인터뷰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고 중대범죄수사청 맡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윤 총장을 비판하고 있는데 윤 총장이 직을 걸고 검찰 수사권을 지키는 거냐라는 질문에 초임 검사 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 직을 걸고 했지만 직을 거는 것 그건 별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직을 거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직을 건다면 뭐 100번이고 이렇게 걸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러나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당에서는 왜 직을 건다. 윤석열 총장의 원래 발언 취지는 그게 아닌데 왜 자꾸 직을 건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적 행위라고 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장 소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예. 이걸 법무부 산하에 둔다라고 지금 이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일부 의원들의 그냥 아닐 뿐이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 얘기 중앙일보에 인터뷰해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안을 냈어요. 법무부 안에 둬도 된다. 법무부 안에 둬도 되는데 전무수사청처럼 수사권은 그대로 두자.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CCBB를 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건 뭐냐면은 전형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 상황을 이거 이용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장서초 수장은 이 직을 건다라고 하는 부분에 여당 의원들이 자꾸 초점을 맞춰서 비판하는 것. 윤석열 총장의 발언 취지는 분명히 그게 아니었는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원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작년 1년 동안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 한마디 한 말꼬리를 잡고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두면 여권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권을 향한 수사를 가장 강력하게 의지 있게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없어진다면 본인들을 향한 수사 제대로 진행 안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권이 원하는 바다. 그렇기 때문에 직을 걸어라. 그냥 나가라. 사표 쓰고 나가라. 이런 식의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장성철 수장의 말이 맞습니까? 그 정치권에서는 저렇게 비판해도 돼요. 네. 야당이 저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반은 현재 목표가 수사권을 지키는 거예요. 장 소장님 아까 그 말씀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따지고 들면 이야기가 뭔가 이런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 밑에 가도 된다고 했어요. 이분은. 법무부 장관 밑에 가더라도 수사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냥 전형적인 검찰주의자인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야당도 입장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분명히 그런 식의 왜 수사를 회피하려고 한다 여당이 비판해도 돼요. 다만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기소권과 수사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지금 식으로 윤석열을 감싸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권능을 저는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 특히 직접 수사권은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없어져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인사청문회 때도 했습니다. 다만 수사권과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없어져도 상관없다. 반부패범죄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이런 별도의 몇 개의 수사청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다 검사들이 가서 수사를 하되 대신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같이 있어야 한다. 왜? 재판에 참여를 해야 그 검사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소추, 재판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야만, 그걸 알아야만 아 이렇게 수사를 하고 이것은 재판에 넘기면 범죄 혐의로 인정을 받고 처벌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만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는 수사기관은
이게 처벌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수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런 취지인 거죠?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된 다음에 검찰에 있는 공판부 검사들이 수사자료 넘겨받고 공소장 보고 재판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수사를 했고 사실관계가 대단히 복잡한 그리고 아주 지능적인 경제범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법제도를 교묘히 파고들어가지 그 허점을 이용한 경우에 이 부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면 이 사건의 내용을 아주 잘 아는 수사진이 기소 이후에 공판 유지를 계속해야 유죄 처벌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도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검찰의 방식을 이 국민을 위해서 좀 더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의 이제 설명이라고. 저게 전형적인 이제 검찰 엘리트주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경찰이 하는 모든 방범 활동 이런 것 빼고는 모든 수사들 검사가 다 해야 돼요. 검찰 공화국 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이제 중수부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중수부 없앤다고 할 때 송광수 총장이 자기 목을 쳐라고 했어요. 부패수사 하나도 안 될 것처럼. 근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냥 검찰이 했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검찰이 했기 때문에 잘한 것들을 그 잘했던 수사관들을 경찰로 넘기면 경찰이 또 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바뀌는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지. 이분들은 과거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잘해왔기 때문에 계속 잘하겠다고 하면은 끝까지 검찰개혁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검찰개혁. 검찰을 사실상 와해시키는 내용의 개혁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진 않죠. 아니 검찰을 와해시키는 거죠. 중대범죄수사청 얘기도 나오고 있으면 검찰은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검찰은 헌법에 있는 영장청 국권에 건거한 소추제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을 생각해 왔는데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사를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논의되는 부분들은 예.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아니, 그런 세상 부분 말고요. 이제 전반적인 방향 그런 건데 그러니까 왜 여당은 검찰개혁의 방향을 그렇게 잡았느냐 말이죠.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문제가 예.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사와 기소의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검사가 왜 파워가 세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소를 안 할 권리가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영화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실상이 아닐 수 있을까요?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런 우리 수많은 영화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을 반영하는 그 검찰의 흔히 하는 파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일상적 특혜들을 없애자고 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사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고 민생 수사가 제대로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정반대 생각이에요. 기소권, 소추를 전제로 하는 수사여야 한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같이 있어야 한다. 다만 검찰 말고 다른 수사청으로 검찰 조직을 분할하는 것은 난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국이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수사를 제일 잘하는 건 어쨌든 검찰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소추권, 기소권 다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권력이 너무 세.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권한을 우리가 없앨 거야. 이것은요. 그렇다면 못하러 사법시험 보고 로스쿨 해가지고 검사라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오게 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게 만드냐고요. 가장 전문가 집단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정치권과 권력 집단이 할 일이지 너희들 우리 수사하니까 너희들 이거 없애버릴 거야. 너희들의 모든 권한 다 뺏을 거야. 이런 것은요. 상당히 법적인 안정성, 형사 소추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학 입시 보잖아요. 모의고사도 열심히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한 애가 수능시험 본고사 가서 잘 보지 자 모의고사 따로 보고 수능 따로 보고 이러면 성적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 외국 사례도 그렇다? 이게 모두 다 지금 자기네들이 그냥 일부분 아는 거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대화, 타협, 협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죠. 네.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는 것도 최근 1, 20년간의 현상적 상황들이죠. 실제로 60년대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경찰이 고문, 압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수사 잘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없애기 위해서 인권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이 일부 수사권을 갖고 오고 그것이 확대되었던 과정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검찰이 수사를 잘하는 것도 법률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가 서류를 볼 수 있고요. 은행 계좌를 볼 수 있고 이런 권한들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관리 감독하에 경찰에 주면은 경찰도 지금 다 엘리트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제도 개선은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어요. 윤석열 총장이 밉다고 그냥 수사권 뺏는다 이런 인상과 이런 이미지를 국민에게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이제 저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수사와 이 기소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현재 상황에서의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게 되면요, 이거 분리하는 것 자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상당히 큰 진통 끝에 지난해 통과가 됐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이제 만들어지고 공수처도 만들어졌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도 하기 전에 또 검찰 수사권마저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3월 발의, 6월 통과 이런 시간표까지 나오고 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예. 솔직히 윤석열 현상도 저는 일조했다라는 생각이 뭐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이제 처음으로 법을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충분히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특위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청에 영장 청구권을 줄지 영장 청구권을 주게 된다면 결국은 검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검사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고 또 영장 청구권을 주지 않을지 또는 법무부에 있을지 아니면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 보완권을 가지고 있을지 이것들은 논의의 상황입니다. 논의의 상황인데 이분이 정치하시듯이 본인이 반대한다고 확 던져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검찰이 국민과 인권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공정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는 그런 과거의 경찰이 아니라 국가의 질서 유지 그리고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제대로 기능하는 그런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윤석열 총장님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논란들이 있긴 하지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또 가야 될 도도한 흐름의 일부다라는 생각합니다. 양만희 의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말하셨는데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재명 지사도 윤석열 총장이 던진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는 반박 혹은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행태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검찰개혁은 그래도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전반적으로 여권 정치인,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은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그 메시지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비판하기보다는 윤석열 총장이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검찰총장직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은 분들이 받을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박진영 부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용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당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대단히 윤석열 총장이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느냐. 그건 적절치 않다. 정치하는 거다. 뭐 이런 비판. 최근에 그 몇몇 언론에서 윤석열 네. 총장 입장을 밝히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한 2주 가까이 침묵이 있었습니다. 침묵이 있는 와중에 이런 발언을 이게 정치적 이제 늘 헌법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헌법이 아니죠. 헌법은 국회에서 대다수가 동의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일반 법률이지 않습니까? 일반 법률을 가지고 또 헌법법 가치라고 이렇게 좀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분이 검찰 출신을 이제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 시점이 왔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다라고 봅니다. 네. 예,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사실은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어제 궁금했던 건 왜 국민일보 기자는 정치할 거냐는 질문을 왜 안 했을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분명히 해야 될 질문인데 대선에 나가는 겁니까? 총장 그만두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국민일보 인터뷰에는 없더라고요. 아마도 윤석열 총장의 그런 질문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오늘 대구를 찾았을 때 윤석열 총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직접 했던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막까지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대구 검찰하고 인연을 맺으신 걸로 들었는데 대구 방문하신 소회가 어떠신지요? 제가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그 후에 특수부장을 했고 또 제가 몇 년 전에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부장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뭐 고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여러 차례 보도도 나왔지만 네. 사실상 오늘 현장은 담당하셨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 그 재반 그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그 헌법상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 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 중심주의 라는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 과정이 수사와 또 법정 그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야 하는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회를 완전히 통치하는 국회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법 추진에 맞서서 검사장 회의라든지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지금 우리 그 검찰 내부 의견들이 올라오면은 아마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중지청법이 강행이 되면은 네. 그 전에 모집단을 확대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혹시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혹시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만남을 요청하신다면 자. 윤석열 총장이 작심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저렇게 기자들의 질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받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후반부에 뭐 앞에 미리 준비했던 내용은 준비한 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긴 시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고 양만이면 네. 정치할 거냐 사퇴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기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가는 모습을 좀 보이네요. 네, 두 가지가 좀 구별되는데요. 네. 중수청 법안이 강행되면 총장직에서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여지를 남겨둔 거죠. 그건 제가 본 국민일보 인터뷰 내용하고 조금 기조가 좀 바뀌었다고 네.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를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대구 고검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 모두 상당히 지금 여지를 남겨두었다. 주변에 대단히 소란스러운 걸 보면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판하는 사람들이 뒤섞여서 대단히 소란스러운데요. 이런 장면이 만들어질 것을 윤석열 총장이 몰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 장면이 향후에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법조 담당 기자들이 윤석열 총장의 일거수일투족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정치부 기자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특히 국민의힘 야권 출입하는 기자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임명직 공직자가 네. 본인의 입에서 국민과 헌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그것은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말을 종합해 보면 정치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사로서 그동안 삶을 살아왔잖아요. 정치인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너무나도 어렵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는지 그분이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여론조사에서도 상당 수준으로 계속 여론의 뒷받침을 받고 있고 본인도 저러한 생각,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윤석열 총장의 대구 방문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이게 아마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줄여서 한 얘기예요.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이른바 검수완박.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뭐 자막도 한번 준비하셨으면 좋겠네. 그리고 부패 완판. 윤석열 총장이 오늘 이야기도 했어요.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즉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이다. 그리고 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 법안이다.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2019년 10월에 지금 검수완박 헌법정신 위배라고 자막이 나갔네요. 2019년 10월 첫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왜 검찰개혁이 얘기되고 있느냐, 왜 그런가,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형사법을 수사와 소추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 검찰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권력형 비리,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검찰이 좀 떳떳하지 못했다 하는 점 하고 또 한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거로 저는 알고 검찰의 권한 분산은 뭐 법률 재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검사들의 그 어떤 그 소신과 자기 헌신적인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검사들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그 소신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우리 저 한국당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적 중립을 더 오늘 강조를 하시고 또 우리 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민주적 통제와 권한 분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가 다 같이 갈 때 저희 검찰이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의 공복의 기관으로 날 수 있는 거고 막 그럴 때 저희들이 더 신뢰를 받고 또 원칙대로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자, 인사청문회 때 그리고 2년 전 국정감사 때 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언론에 보도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터뷰와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당시의 이야기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는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거의 그대로다. 보입니다. 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현재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오만하시다.
뭐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 내용 자체는 일관되어 있는 건 인정하십니까? 말은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균형감 있게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과거의 거의 중수부 시절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오만불손하다. 뭐 그 정도로 좀 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변함없이 박진영, 장성철 두 분은 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거기엔 동의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